중국 정부는 최근 또다시 주장되는 산샤댐 붕괴설에 대하여 네 가지 이유를 근거로 산샤댐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산샤댐은 과거에도 한계 수위에 다다른 적이 있는 점. 두 번째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점. 세 번째는 수으로 인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점. 네 번째는 중국 당국이 인근 주민들에게 아직 대피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등네 가지 이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국 정부의 주장들처럼 산샤댐이 안전하다면 왜 중국 당국이 지난 5월 10일부터 계속하여 내리는 폭우와 3호 태풍 차바로 인한 홍수 피해에 대한 사진들을 축소하고 재난 상황 보도보다 구조 장면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것을 지시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중국 지역 신문사의 한 기자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재난에 대한 보도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SNS인 웨이보에서 산샤댐 홍수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산샤댐의 웅장한 영상들과 구조대 활동 모습이나 홍수 구조 장면의 영웅적인 모습 등이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7월 5일 화요일 현재 중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5월 11일 광둥성에서부터 시작된 폭우와 3호 태풍 차바가 아니고 앞으로 여름 내내 중국을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이상기후현상이 산샤댐을 붕괴시킬지의 여부입니다. 2020년 과학자들이 경고해왔던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서 폭염과 폭우와 홍수, 그리고 산사태가 전 세계에 본격적인 자연재해 위험을 알리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2021년에는 산샤댐이 거의 붕괴 직전에까지 갔었으며, 올 2022년은 중국 남부지방에서 61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 상승하였습니다. 1.1도 상승의 의미는 우리 인류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자연이 낼수 있는 최대의 온도 변화 속도보다 무려 25배 빠르게 지구의 평균 온도를 상승시킨 것입니다. 중국의 양쯔강에 이렇게 3년 연속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에 주는 영향도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양쯔강에 3년 연속 홍수가 발생하여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서해로 흘려보낼 경우에는 바닷물을 싱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싱거워지면 삼투압 때문에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 특히 어패류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홍수 피해를 받게 되면 한국은 저염분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문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